야, 리순아, 너 어제 인여중 대신 전해드립니다 고백글 봤어? 야, 그거 너 아니야? 너도 참, 그건 나 아니야. 얘들아, 안녕. 루루야, 안녕. 너도 안녕. 어제 대신 전해드립니다 봤어? 그거 어? 완전 리순이 아니야?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게 뭔데? 뭐야, 효루루. 너 잉여중 대신 전해드립니다. 줄여서 잉대전도 모른다구? 뭐야 뭐야, 완전 진다잖아. 걔는 걔는 요즘 얼굴 책에서 완전 유명한 건데, 제보를 하면 관리자가 보고 그 글을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럼 관리자는 누가 썼는지 아는 거 아니야? 당연히! 관리자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지. 만약에 관리자가 말을 하고 다니면 누가 그걸 이용하겠니? 루리야,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렴. 생각을 한 걸 좀 하라고, 생각! 모를 수도 있지. 그래, 너 아는 것만 해서 좋겠다 그래! 그래, 좋다! 좋겠다! 조회 시작하자. 자, 야, 거기 왜 모여있는 거야? 다들 제자리로 가, 빨리. 다녀왔다. 좀 따봐, 얘들아. 좋겠다! 여배 선배,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건지. 아, 그래, 리아야? 오랜만이야? 그래, 혼자야? 네, 아직 싱글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네. 너 지금 우리 잉여중에 떠들썩이게 만드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들어봤니? 실은 그거 내가 관리자야. 아, 이거 조용히 해야 되는데? 비밀로 해줄 수 있지. 네? 네? 선배가요? 선배가요? 그래. 그거 만들었다고요? 선배가 관리자라고요? 왜 관리자라니? 리아야, 오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네? 그거 내가 만든 거고. 응?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딴 학교에서 하길래 멋있어 보여서 만들었는데, 나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너한테 도움을 좀 받을까 해. 혹시 같이 할 수 없을까? 그냥 제보 오면 올려주고 비밀 유지만 해주면 돼. 어려운 거 없어.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알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좋잖아. 좋아요. 재밌겠네요. 할게요. 그리고 저 입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너라면 할 줄 알았어. 우린 통하잖아. 그러면 내일 관리자 넣어줄게. 수고해. 에? 빨강이가 인포잖아. 아이, 님 그걸 왜 모르세요? 네? 님 진짜 멍청하시네요. 에? 어? 어이? 누구지? 잉, 리을? 착한 척, 귀여운 척 하는데 너무 역겨움. 같이 다니는 애들은 도대체 무슨 죄? 남자들한테 완전 꼬리치고 다니고, 생긴 것도 말린 귤처럼 생겨가지고. 와, 여자 애들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잉, 리을?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인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 힘들다. 뭐해? 이응리을리을? 이응리을리을! 너였구나! 너가 개구나! 뭐래, 오늘도 여전히 넌 미쳤구나. 아이, 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니? 아이, 진짜.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알아듣게! 너한테 말을 왜 해! 네가 알아서 해석해! 왜 저래? 쓱쓱쓱쓱쓱쓱. 야, 쟤. 쟤. 어제 걔. 야, 쟤잖아, 쟤. 뭐야, 대박. 자, 뭐야, 그렇게 못생겼는데? 아, 진짜 못생겼는데 별론데? 아, 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진짜 별론데. 야! 야! 쟤가 계약해! 쟤 대전에 나오네! 아, 진짜? 아, 대박 못생겼다더니 보통이네. 너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진짜 어이없어. 야, 가자!
성격도 별로야. 생긴 대로 가자 가자. 어제처럼 생겨가지고. 내 착각인가? 저기 리순아, 혹시 루루한테 뭔 일 생긴 건 아닐까? 걔 얼굴 체크도 안 하는데 가만 좀 있어. 아이 정신 싸나와 기집애야. 요루루 왔구나. 루루야. 얘들아, 나 학교 오는데 막 저기 앞에서 애들이 와 나 보면서 막 수근거리고 욕하는 것 같은데 안 이래.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실 루루야, 인대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이게 뭐야? 왜 너네는 알고 있었으면서 말 안 했어? 아휴, 우리는 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지, 기집애야. 어쩐지 애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학교 도대체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야? 루리야, 울지 마. 소문은 원래 다른 소문으로 잊혀지는 법이잖아. 다른 애한테 미안하지만 딴 애를 믿기로 소문을 없애는 건 어때? 하지만 그건 딴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넌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망아치기야. 그래 루루야, 이건 리순이 말이 맞아. 그리고 소문은 어차피 오래 못 가. 아마 그리고 너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다 무시해. 고마워. 혹시 너네밖에 없다.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코너 갈래? 내가 쓸게. 노래방 받고 떡볶이 순대 5대까지 렛츠기릿! 예! 진짜 스트레스 풀기는 노래가 최고라니까. 서비스 남았는데 아쉽네. 아쉬웠으면서 뭐가 아쉬워. 빨리 가긴 하자. 저기요. 네? 아니 그쪽 말고요. 그 가운데 분홍색 머리 여신님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예뻐서요. 그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뭐야 요루루 지금 번호 따이는 거야? 저기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아 죄송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얘들아 가자. 뭐야? 아니 그게 진상이고 난리는 다 진상이야.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오늘. 그치? 게다가 효루루 번호도 딸 뻔하고 말이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근데 루루야, 진짜 남자친구 생겼어? 에이 당연히 뻥이지. 내가 남자친구가 어딨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연애할 생각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핑계 댄 거지. 잉? 뭐야? 그런 거였어? 아이 나는 튕길 줄 알았는데. 맞다. 나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거 생각나서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학교에서 가자. 그럼 나도 집에 가봐야겠다. 안녕. 내일 보자.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정말도 마음에 안 들어. 전송. 어차피 익명제보고 관리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인 거 모르고 요루루네 또 욕먹겠네? 불쌍한 요루루. 또 나는 열심히 옆에서 슬픈 척하면서 그 표정이나 구경해야지. 꽃이다. 오빠, 엄마가 뭐야, 어디 갔대? 뭐지? 드디어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가?
멀리 좀 볼까? 어디 어디.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 오빠도 이거 하는 건가? 어? 이... 현둥? 현둥이? 네가 하는 현둥이? 그러면 지금까지 네 욕했던 게 현둥이었던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그건 다 가식이었다고? 아이 시원하다. 아, 역시 똥말이 올 땐 푸드덕해지는 게. 어? 야 뭐해? 야 왜 남의 톤을 막 봐? 오빠 그게 뭐야? 왜 오빠랑 현둥이랑 대화를 해? 아니 그보다 왜 현둥이가 오빠는 내 욕 알고 있었어? 그럼 오빠가 인대는 관리자야? 말 좀 해봐! 아이 네가 아는 현둥이가 누군데 그래? 아이 나 몰라. 아이 그냥 봐. 아이 나도 관리자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 말하지 말라는 규칙도 있는데. 어떡해. 내 욕을 적은 게 현둥이라고? 도대체 왜? 아, 진짜 어이없다. 와 진짜 어이없다. 아니 현둥이가 뭔가 아까 걔 방금 또 보냈더라. 아니 네가 여우라나 뭐라나. 그리고 너 오늘 고백 받았다던데. 뭐 잘 해결해라. 아니, 내 이름 말하지 말고 나 그 알지? 야 이현둥! 아이 아이 갑자기야. 아이 루루야. 아이 놀랐잖아. 아 그래 루루야. 아 깜짝 놀랐어. 놀라? 더 놀라게 해줘. 루루야 왜 그래? 너 오늘 좀 이상해. 뭔 일 있어? 그래 루루야 참아 릴렉스. 다치기 싫으면 김리순 넌 저리 가 있어. 어? 내가 재밌는 걸 읽어줄까? 토끼인 척하는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전에도 아는 동생 남자친구를 뺏은 적 있음. 노래방 앞에서 내 친구 요루루한테 고백했다가 남친 있다고 거절당했다고 함. 너 궁금하지 않아 현둥아? 이걸 누가 보냈을까? 잉대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보낸 사람 이현둥. 루루야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루루야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나라는 증거 있어? 있냐고. 증거? 내가 사실 잉대전 관리자야. 내가 진짜 얼굴 체크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 너 바보야? 그래. 야, 이렇게 된 거. 그래 뭐 맞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 네가 너무 싫었어.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질투나. 너 때문에 늘 난 2등이었지.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 착각하나 본데 넌 2등도 못 돼. 두고 봐. 뭘 봐! 구경 났어? 비켜! 이 일은 꽤나 큰 사건으로 번져 잉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없어지게 되었고 나를 욕한 현둥이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것만 빼고는 모든 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야! 요루루! 빨리 와! 노래방 갈 거라고! 아, 오늘은 PC방 가고 싶은데. 그것도 좋네. 오늘 PC방 갔다가 떡볶이 콜? 오늘 떡볶이 말고 김밥 청국고. 콜! 오케이!
아...